반갑습니다. 너무 조명이, 아니 자연광이 좀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건 켜야겠구나. 이거 지금 자연광이라서. 달빛이 어서 와라. 코트 형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우? 매번 방송 킬 때마다 오랜만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방송을 자주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구나. 아까도 뭐 채팅창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녁에 자꾸 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방송을 매일같이 한 날이 없네. 그러다가 이제 딱 각 잡고 11시에 딱 키면은 너무 오버해서 방송을 해버려. 10시간 막 11시간 12시간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그게 좀 커요. 오토바이 타고 뭐 넘어진 것 같아. 아니요, 오토바이 타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상이고요. 예. 자, 그럼 오토바이 타고 자빠졌다 그렇다고 하는데, 예. 그 주차장 사진도 보여드렸고 했는데 자꾸 이상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오토바이 타고 자빠진 거 아닙니다. 자, 밥을 좀 먹고요. 그러고 저 오늘 좀 게임 좀 하고 그러고 낮에 방송 좀 하고 저녁에 해야죠. 왜냐면 내가 2시 지금 일어난 지 30분밖에 안 됐어요. 예. 30분밖에 안 됐습니다. 예. 랄프 왔어요. 랄프 집에 있고. 랄프는 어제 왔죠. 어제 와가지고 랄프가 한 2시쯤? 2시, 3시? 그때쯤에 집에 와가지고 저랑 같이 12시간 동안 게임을 했어요. 예. 방송할 시간이 되긴 했었는데 게임을 너무 오래 해갖고 9시간, 10시간 게임하니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그냥 공지 좀 쓰고 낮에 키자. 낮에 조금 자고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키자. 그러니까 방송을 하라는 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방송을 하는 게, 와 이거 뭐야? 네이버 지금 켜놨는데 이러니 BJ라 하려고 난리. 2천억 원대 별풍선 대박난 아프리카 TV. 댓글이 안 좋다. 웃기고 있네. 조폭들이 BJ랑 짜고 돈 세탁하는 거잖아. 컴퓨터 파는 용팔이, 가슴 골 파는 골팔이라 그러네. 돈 세탁소라는 카더라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채팅창 꺼놓으신 건가요? 내 채팅창을 켜놔야겠다. 미안합니다. 네. 쌀이. 네. 카페 광고글 뜨는 거 삭제해달라고. 예. 볼 때마다 그냥 하고 있으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보가 아닌 이상 네이버 카페에서 광고지라는 것들은 누가 봐도 광고처럼 느껴져.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해가지고 누가 글을 써. 거기다가 이제 두어 명이 갑자기 댓글을 똑같이 달아. 저도 허리 아파서 고생인데 어떻게 제가 정보를 좀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네, 정보 좀 주세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제가 뭐 예전에 이랬는데요, 여기 갔더니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나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댓글을, 아 그럼 정보 좀 주시겠어요? 예, URL 주소 첨부해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예, 치료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하는 요즘 광고 글들이 있는데 진짜 한 50대? 아니 50대도 안 당해. 이제는 한 60대 70대 아니면은 당할 수가 없어. 노년층이 아니면 절대 그 바이럴 될 수가 없는 그런 그 광고다. 그런 거예요. 요즘 볼 방송이 없어 뒤적거리다 노래하는 것도 하는 방송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막 볼 방송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볼 방송이 없다는 거는 이제는 이제 인방을 졸업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예. 왜냐면은 10대 때 내가 진짜 재밌게 봤던 것들이 나중에 나이 먹고 10년 지나서 봤는데 그게 재미가 없어. 옛날에 어렸을 때 재밌게 봤는데 약간 그런 거. 그래서 굳이 재밌는 거를
그렇게 그 분야에서 찾는 것보다는 다른 분야로 또 이렇게 재밌는 거를 찾으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예. 요즘 세아 왜 안 보여? 세아는 지금 일하러 갔어요. 세아는 또 이렇게 또 그 일자리가 생겨갖고 서울로 지금 일하러 며칠 동안 이제 또 일하러 갔어요. 한 어떤 공사 현장이 있어요. 어떤 뭐 사업장의 그 공사 현장 인테리어. 그러니까 인테리어란 뭐겠어요? 인테리어를 하면은 벽이랑 천장 그리고 바닥까지 싹 다 뜯어내요. 다 뜯어내요. 다 뜯어내고 그거를 다시 까는 거죠. 바닥도 다시 깔고 벽도 다시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신동엽 아저씨의 옛날에 그 러브하우스 마냥 예, 새로운 공간 창출도 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새로운 건축 자재, 새로운 인테리어 자재들로 싹 다 채우고 메꾸고 하는데 거기에 일손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SCV예요. 예. 그래서 며칠 동안 일을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출퇴근하면서 서울로 일이 잡히면 서울이랑 이제 본집이 위치가 좀 가깝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걔가 포천사니까 포천이랑 서울이랑 가깝고 인천이랑 서울이랑 조금 거리가 있죠. 그리고 서울의 12시 방향이 포천인데 비교적 그 교통이 원활하죠. 왜냐면은 포천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가고 서울에 있다가 포천으로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게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가깝죠. 가깝다기보다는 더 뭔가 차가 안 막히죠. 인천에서 서울 가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포천에서 서울 가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자기 컴퓨터랑 이런 짐들이 있지만 일하러 갈 때는 자기 이제 그 장비들 다 챙기고 예,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서 하루 자고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인천은 여기 있고 서울은 여기 있고 포천은 여기 있어. 포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일 끝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와서 인천에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좀 며칠 있다가 다시 가고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일자리가 인천으로 잡힌다 그러면 이제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아, 나 코 감기가 걸렸나 본데. 이렇게 코가 좀 막히네. 감기약 좀 드릴까요? 응, 감기약 먹을 정도는 아니고 콧물이 좀 많이 나오네. 출퇴근은 이제 오토바이로 하고 있대요. 아, 저희는 이제 골프 게임을 접었죠. 그 방 비방용으로만 하고 방송으로는 이제 더 이상 골프 게임 안 할 것 같은 느낌. 차라리 골프 게임 그래도 또 다른 그런 게임들을 섞어 갖고 철인 3종 경기 마냥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게임당 쌓이는 그 매값을 벌어서 이렇게 3종 경기를 해 갖고 세 종목에서 9대, 12대, 뭐 3대 이렇게 쌓였으면 그 쌓인 걸 한꺼번에 손바닥 맞고 예,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최근에는 이제 손바닥 맞는 걸로 많이 해요. 돈 걸어놓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예, 한 대당 아니 뭐 1점당 벌점 1점당 1,000원씩이라도 하면은 진짜 예, 눈에 불을 켜고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안 하려고 할 거야 아마. 정전기 뭐요 뭐뭐 왜 채팅창에서 뭐 저 코트님 때문에 여자친구랑 해서 샀는데 하다가 존나 싸웠어요. 그래서 요즘 저 아 골프 게임이요? 골프 게임을 여자친구랑 했다고. 진짜 졸라 할 거 없네. 예.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좀 빙신 커플 같네요. 예. 네. 여자친구랑 왜 할 게 없어갖고 그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할 게 있고 여자랑 남자랑 할 게 있고 그런 거죠. 존나 재미없겠다. 예. 나름대로 방송에서 본 건 있어갖고 막 텐션 올려갖고 막 여자친구랑 같이 골프게임을 하고 싶은데 여자친구는 내가 이걸 지금 얘랑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여,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게임이 취미면은 이걸 여자친구랑도 같이 즐기고 싶어갖고 억지로 시켜요, 여자친구한테. 예. 내가 재밌게 했으니까 뭔가 약간 반강제적이야. 그래서 여자친구랑 같이 즐기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괜히 여자친구한테 시켜요.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아 씨발 지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이런 거지. 내가 뭔가 재밌게 한 게 있으면은 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재밌게 했는데 같이 하자 이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자친구를 뭔가 꼬들기려면, 저는 바이크도 그랬어요. 여자친구를 꼬들기려면 내가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노출시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의 바이럴이야. 여자친구한테도 바이럴을 해야지 여자친구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권유하는 거는 별로야. 둘이 싸울 확률이 너무 커. 그리고 재미없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일부러 내가 얘를 좋아하니까 일부러 즐겨주는 느낌이야. 바이럴을 해야 돼. 일부러 저는 그래서 뭔가 내가 너무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꺼져. 뭐 네가 왜 해 이거를. 됐어 됐어 하지마. 예, 꺼져는 좀 심하긴 했는데 저는 꺼져라고 하긴 해요. 예, 꺼져. 약간 그냥 넷플릭스나 같이 보자. 그냥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그냥 여기 앞에 카페나 가자. 같이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막 쳐내. 그러면 더 하고 싶어 사람 마음이. 그래서 나중에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번 해준다는 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는데 재미를 느낀다 그러면 이제 같이 즐길 거리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바이크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하고 있어? 오빠 뭐하고 있어? 오빠 지금 어디야? 뭐하고 있어? 나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나 지금 미루고 있는데 오빠 지금 어디야? 뭐 나는 지금 바이크 타고 있어. 아는 동생이랑 누구랑 해가지고 이렇게 바이크 타고 있어. 아 진짜 재밌겠다. 날씨도 좋고 진짜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 또 뭐 너도 쉬는 날에 쉬는 날에 또 뭐 저 뭐야 맛있는 거 먹자. 쉬는 날에 뭐 하자. 나도 한번 태워주면 안 돼? 이래요. 나도 한번 태워주면 안 돼. 아이 재미없어. 뒤에 사람 태우면은 오히려 바이크 무거워져서 재미없어. 혼자 탈래. 아이 그러지 말고 한번 태워줘. 그럼 이제 그때 한번 태워주죠. 난 사실 너무 태워주고 싶은데 처음에 막 그렇게 내가 태워줄게. 야 바이크 한번 타볼래? 이런 얘기 안 해. 하면 오히려 막 반감 들어.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나사님 시청자와 구독 감사합니다. 뭔 얘기하고 있어요? 방셀. 방셀. 일단은 제가 좀 먹방을 좀 하게. 밥 시켰지? 네 시켰는데. 오케이. 3천 개 주신다는데요? 바로 해드릴게요. 누구요? 누가 지금 뭐 왁잡동. 왁잡동이라는 닉네임 자체가 별로 신뢰를 주는 닉네임이 아니야. 인방충일 확률이 높고. 예. 왁잡동. 그럼 쏘면 어떡해요? 저 왁잡동이라는 저 닉네임 세 글자에 좀 뭔가 신뢰가 안 가. 예. 왁잡동. 저런 거는 그냥 넘겨. 오케이. 닉네임이 좀 음침해. 음흉해. 그래서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여자친구랑 뭔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놀이들이 남자들끼리 하는 거에 비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 여자랑 뭘 해야 재밌냐?
재미를 추구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 재미를 추구하려면 남자애들이랑 놀아야 재밌고 여자랑 노는 거는 사실 재미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건 아니야. 그냥 편안함이지. 예.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많은 것들을 여자친구랑도 공유하고 이제 동성애 그 친구 뭐 동생들이랑 공유하고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합쳐갖고 해봤더니 불편해. 그러니까 뭐 바이크를 타고 뭐 같이 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노는데 거기에 여자친구를 데려와갖고 같이 놀아봤는데 아주 불편하더라.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챙겨줘야 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니까 불편해.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놀 때는 이제 동성애 친구들이랑 놀고 이성이랑 있는 거는 좀 이렇게 내 마음의 편안함, 그런 것들을 할 때 편안함을 추구할 때 이성이랑 있는 게 좀 편하다. 그런 거예요. 동성이랑 노는 어떤 그런 공통분모의 여자친구를 데려오면은 여자친구랑 같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 아, 감사합니다. 하늘님 고맙습니다. 코트님, 20대 후반 남친이 관계가 너무 서툰데 어떻게 리드하는 게 자존심이 덜 상해할까요? 20대 후반 남자친구가 있는데 관계가 너무 서툴러요. 그 남자친구분이 이제 좀 뭔가 약간 그런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타입이라 그러지? 그거 보고? 모쏠. 아니 모쏠이 아니야.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아니 본인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모쏠이었던 것 같다고. 아 뭐가? 아 저분 얘기했어? 예. 뭐 뭐라 뭐 모쏠? 남친이 모쏠이었던 것 같다고. 아 모쏠이었던 거. 그러니까 나한테 적극적이지 못하다. 나한테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남자친구가 조금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남자친구가 나를 많이 좋아하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뭐 이런 거 아닐까? 네. 남자친구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실 더 알고 싶은 그런 게 좀 있겠네. 네. 쑥스러움 많이 탄대요.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분 자체가 남자친구분 자체가 그 뭔가 이성과의 어떤 그런 릴레이션십이 잘 안 되는 거지.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뭔가 좀 성향 자체가 내성적이고 예,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적인 그런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된 사람 남자인 거죠.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남자. 예. 그리고 둘 중 하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사실 코트에프켄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른 하나는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생기면 엄청 여자친구한테 연락도 잘 해주고 내가 막 잘해주려고 하고 그런 느낌을 계속 주는 남자가 있어요. 그런 남자는 나중에 이제 여자가 아주 사랑에 빠져서 서로 더 이렇게 불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서로 더 이렇게 잘 섞이는. 근데 지금 하늘님은 그런 남자가 조금 더 잘 맞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늘님은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분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답답하고 그래도 조금 이제 왜 이럴까 하고 이 남자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좀 이 남자가 나한테 적극적으로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으신 거죠. 예, 그런 거죠. 지금 채팅창에서 정서적 지능 떨어지는 온갖 찐따 새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도 못 사게 보고 그러니까 딴 놈 찾아요. 잠자리를 뭐 해봐요 하면서 별 병신 같은 채팅창에서 그런 그 도움을 준답시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채팅창에서 막 이렇게 떠드는데 그런 거는 싹 다 거르셔야 돼요. 인방충 새끼들이 하는 얘기들은 1도 귀에다가 담아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도 없는 새끼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제 시청자들이지만 이 새끼들이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도 저조차도 이렇게 걸러요. 예. 저분이 물어보신 게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건 아시죠? 알죠. 그 관계예요. 그 관계. 관계라는 게 성관계예요? 네, 형이 좋아하는 그 관계. 왜 나를 좋아한다고 이 씨발로마. 씨발 새끼 미쳤나 개 새끼가. 밥이 이제 올 건가 봅니다. 아니, 형이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길래. 형이 좋아하는 관계라니. 예? 형이 좋아하는 관계라니.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송에서. 나는 성관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이 씨발라마. 네가 나랑 살아봤으면 알 거 아니야. 그렇죠. 다시 갖고 오세요. 관계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관계를 좋아한다, 형이 좋아하는 관계예요, 관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흉하잖아요. 저 새끼도. 너도 참 음흉한 새끼야. 저도 이질합니다. 아무튼 그 둘이, 아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관계는 릴레이션쉽이 아니라 그 섹스란 얘기죠? 아하. 야, 근데 하늘님은 동성 친구가 없어요? 동성 여자들끼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섹스 얘기. 남자친구랑 섹스 얘기, 썸남이랑 섹스 얘기, 나 했어 하면서 얘기하고 서로 막 분위기 어땠고 무드가 어땠고 크기가 어땠고 그런 거 얘기 공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들끼리 그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쪽팔리다고? 여자들은 보통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오히려 남자들이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왜냐면은 내가 문제 있어 보이거든. 아, 연상이라서. 아,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분은 저랑 완전 반대 성향의 남자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 명료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고 이런 남자다 보니까 예, 전혀 그런 거에 문제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여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될 정도면은 많이 좀 애간장 타게 만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늘님도 연애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면 남자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성향 자체가 초식남 그 잡채인데 그런 초식 남자랑 사귀어갖고 예, 관계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조금 저 마음고생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초식 성향의 남자는 제가 너무 모르는, 그러니까 완전 그냥 같은 남자지만 공통분모로서 같은 남자지만 생물학적 남자지만 예, 똑같이 몸에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막 흘러요. 흐르는데 그거를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온전히 그냥 싹 쏟아내는 스타일이고 뭐 남자 같은 지금 사귀는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그 테스토스테론이 올라오는 걸 운동으로도 뭐로도 이렇게 막 해소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있을 때 막 이렇게 뭐 짐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막 쏟아내길 바라는데 성향이 잘 안 맞으신가 봐요. 예. 성관계 별로 안 좋아하는 남자는 사실 저 같은 케이스가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 남자친구분이 비정상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남자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대부분의 남자를 그래서 나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지금 사귀는 하늘님이 좀 이렇게 성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막 여자친구의 벗은 몸을 봤는데 이 벗은 몸이 너무 나에게 어떤 큰 자극을 주는 그런 남자 그 여자 같은 경우는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거짓 없이 순수 담백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예. 이 멜라닌 색소가 많이 침착되지 않은 유두의 색깔과 예예 그 중요 소중이 부분들이 색깔 관리가 잘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왁싱도 좀 돼 있고 좀 그런 관리가 잘 돼 있으면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걸 어디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예. 자극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인간도 동물이고 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아주 원칙적으로 이게 그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하늘님이 그럴 것이다라고 시청자분들 앞에서 좀 뭔가 하늘님 꼽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하늘님 그러니까 그 남자가 원하는 그런 그 좀 이제 잠자리 할 때 좀 이상형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예. 그런 이제 소중이 그리고 예, 유두의 색깔이 이렇게 막 크게 침착되지 않은 그리고 모양이 이쁜 예. 그리고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가 잘 돼 있고 그걸 넘어서서 예, 좀 타고난 예, 타고난 그런 남자를 자극시키는 그런 요소들을 타고나고 그걸 또 관리를 쭉 잘 해왔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미치죠. 예.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나는 초식남조차도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육식남으로 변하게 된다고 생각해 나는. 예, 왜냐면 남성 호르몬이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잠자리를 많이 해보면 잠자리 뭐 이런 여자라도 해보고 저런 여자도 해보고 막 이제 그 잠자리 많이 해보면 결국은 남을 수밖에 없어 기억에. 그러니까 같은 여잔데 매번 잠자리를 하면서도 할 때마다 좋은 할 때마다 매번 기분이 일정량 이상으로 좋게 어떤 기억에 남은 그런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자가 있으면 남자 입장에선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잃고 싶지 않은 거지. 이 여자와의 이거를 내가 너무 좋은데 이건 남자들이 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이 여자와 관계를 하면은 나만큼 좋을 텐데 이 좋은 거를 나만 갖고 싶고 예 나만 이렇게 계속 누리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잃기 싫은 거죠. 그런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늘님을 이렇게 한 건데 또 하늘님이 사실상 그런 뭐 성형외과 이런 데 가가지고 요즘은 다 가능해요. 의학기술이 좋아져서 그 유두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소중이도 이쁜 모양으로 만들고 심지어 색깔도 이쁘게 바꿀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뭐 각종 뽕에다 그 뽕도 있고 뭐 수술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적으로 많이 어필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좀 더 추천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내가 그만큼 갖추고 있지 않지만 성적으로 많이 어필이 되려면 그 좀 남자친구한테 있어서 만큼은 되게 이 관능미 이런 좀 내가 좀 섹시하게 보이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화로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관계라는 거는 이성적인 게 아니니까 사실상. 예. 내가 이성을 찾고 이성을 찾은 상태에서 뭔가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아주 원초적인 부분이에요. 남자의 그 성적 본능, 메커니즘은. 그렇지. 본능을 일깨워 줘야 돼. 그 본능을 일깨워 주려면 내가 매력적으로 보여야지. 예. 아, 뭐 레깅스도 입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속옷이나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예. 속옷이나 그런 건 별로 의미 없고. 아, 저는 근데 이게 낮 시간대에 여러분들이랑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제가 성적으로 매력을 주고 그런 남자였으면 그냥 알파메일이겠죠, 제가. 저는 이제 베타메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기대치가 없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역배를 치는 거죠. 크게 기대치도 없고 크게 어떤 그 만족감을 준다 혹은 뭐 잠자리가 막 기대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건강하고 생각보다 지구력이 좋고 또 생각보다 기대치를 아예 낮춰놓고 뭔가 기본빵만 해도 기대치가 아주 낮은 인간한테 기대치가 없는데 아주 낮아 기대치가 아주 없는 남자야. 근데 그런 쪽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은 좋아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재밌어서 좋아하고 노래도 잘해서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치가 아주 낮아 낮겠죠 해보지 않으면. 근데 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또 약간 오? 이런 부분이 있었네. 이렇게 제가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감 있어 하냐면 이제 저같이 내일 모레 마흔을 앞둔 저같이 이제 37, 30대 후반의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신감이 떨어질 때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오는 거죠. 뭐가 온다고 하죠? 에이징 커브가 올 때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로서 아무래도 20대 초반을 사귀어봤던 여자가 30대 후반에 10살 이상 차이 난 남자랑 만나봤는데 당연히 혈기왕성하고 막 그 남성 호르몬이 그냥 진짜 엄청 넘치는 그런 20대 초중반의 남자랑 비교가 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또 나는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여자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남자가 자신감을 얻게 만들어주고 싶고 예. 그냥 그저 그랬는데 너무 좋았다고 막 예. 그 허위 리뷰를 남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별점 2점인데 막 4점, 5점, 막 5점 주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예. 관계를 크게 이렇게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좋은 관계를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식사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아, 다 좋은 얘기 들었죠, 저는. 다 좋은 얘기 들었죠. 예. 솔직히 놀랬다고. 솔직히 너무 놀랬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살짝 해야 돼요. 음식이 안 보이니까. 네, 저 정도. 네. 아니, 그렇죠. 각도가 이게 맞아요. 저거를 좀 방제도 바꾸고 책상도 좀 낮추자.
얼마나 줄까요? 2번? 코트 F호출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목 방지 뭐야? 근데 지금 막방 참 어렵다. 그래. 냅둬. 저서 일어났다. 짜장면 먹을게요, 여러분들. 짜장면. 야, 짜장면이 꽃배기도 아닌 보통인데 이렇게 많이 주냐? 예. 미쳤다. 양이 상당하네. 많이 시켜서 VVIP인 듯. 이 집 많이 시키죠. 여름에도 그 콩국수 존나 시켜 먹었던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이 집이 청라에서 가장 중국집을 가장 잘한다, 그리고 위생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집 잘해요. 이거를 짬뽕 국물을 살짝 넣어줘야 돼. 그래야 좀 잘 이게 섞여. 이 씨발라마 또 그렇게 날 이상한 눈으로 보니? 아니. 어? 새끼가 안 되겠네. 아니 맞아, 오늘 비빔밥 같아. 가만 보면 요즘 자꾸 그 요즘 비빔밥 약간 나를 볼 때 중국인 보듯이 보는 그 시선이 존나 짜증나는 거 알아? 근데 형이 가끔씩 중국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딱 말할게. 제가 형 뿌리는 중국이 맞아요. 내가 진짜 너만 보면은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너 상처받을까봐 얘기 안 했던 내 이야기가 있어. 뭔지 알아? 너 아니, 보면 딱 하지 마세요. 너 보면 내가 딱 하고 싶은 얘기. 아니 하지 마세요. 이대남 이 미친 새끼들. 내일 모레면 이제 저도 탈출합니다. 아니야, 너 진짜 넌 딱 이대남의 표본 그 잡채야. 진짜요? 어. 특히 사회에서 씹어제 끼는 그 이대남 미친 새끼들의 딱 그 면모. 그게 바로 너야. 롤대남은 아닙니다. 네, 롤을 적어놓은 거. 고춧가루 좀 드릴까요? 고춧가루 좀 뿌려 먹고 싶네요. 힘나 부족. 너는 30대 미친 꼰대라 그러는데 긁혔나 보네. 긁? 이대남 긁? 긁혔네. 긁히셨네. 양념이 잘 어우러지는 고춧가루, 보통 매운맛. 좀 별로, 색깔이 별론데. 조금 뿌려서 먹어. 그래. 가위 없어, 가위? 가위도 이렇게. 어. 야, 진짜 여러분 날씨 너무 좋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바이크를 너무 안 타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바이크 약속을 잡을 사람이 없어 이제. 왜냐면 단톡방도 사실 유기했거든 지금. 거의 안 들어가는 적이라서 미안하긴 한데. 근데 갑자기 날씨 좋다고 나오라고 하면 나올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평일날.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바이크 타긴 타야 되는데. 원래 오늘 약속이 잡혔었어요. 오늘 오전에 바이크 타자는 약속을 잡았었는데 형님 내일 안 될 것 같네요, 비 온대요 그러더라고. 어제 저녁에 연락을 또 줬는데, 이틀 전에 잡았는데 그 약속을.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네.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지. 형 드실 거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니까 이걸 좀 넣어도 돼요. 좀 달아야 돼 이거. 짜장면 당연히 달콤한 맛을 먹는 거지. 달콤 매콤하고 좋잖아요.
오전에 약속 있었으면 방송 늦었을란가? 오전에 약속 있었으면 어제 어제 제가 그렇게 공지 안 남겼겠죠, 맞지? 네. 이건 우리 같이 먹을 볶음밥까지 같이 시켰는데. 예. 요거도 완전 짜장이네. 아마 안 비비는 게 좋았을 거예요. 근데. 어, 파이 너무 세서. 어, 맞아. 맛있네요. 짜장면이 참 달고 짜다, 그지? 야, 이거 좀 넣어서 그나마 나온 거. 코치 에스파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고춧가루 넣으면 얼마나 맛있길래? 내가 넣어서 먹어볼게. 똑같아요. 약간의 매콤한 맛 추가 되는 거지. 맛은 똑같아. 내가 이거 안 넣었던 이유가 약간 고운 고춧가루가 아니라 약간 찜이나 탕에다 넣는 그런 고춧가루 같은 느낌이어서 내가 일부러 안 넣었는데 양념용이라고? 그래 그래. 예. 저 돼있네요. 어. 근데 약간 좀 그 짜장 냄새가 조금 약간 이제 달라지네. 예.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요? 맛있나요? 아, 살짝 튀었네. 아, 내가 안 튀겨 먹으려고 그랬는데. 야, 물티슈 좀 더 줘라. 아, 정말. 앞에 있으면 뭐 필요한지 좀 봐고 그래 보고 그래야지. 항상 물 밥 먹을 때 뭐야? 물. 물티슈. 물. 그렇지. 근데 이게 올라가 있으니까 좀 맛이 안 달잖아요. 아. 맛있네. 맛있다.
저는 이제 이게 아점입니다. 아점. 아 맛있다. 볶음밥에 짜장면 맞아요. 날씨도 이렇게 좋고 그런데. 밥 먹고요. 이따 게임 할 거예요. 네. 스파이더맨. 좀 소통 좀 하다가 잠 잤어요. 너희 리볶음밥 그냥 그냥 짜장 없이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맞아요. 존나 담백하네. 먹을 때 그냥 저도 조금 찍어 먹었어. 느끼할 때마다 짜장이 아예 없는 게 나. 약간 싱거울 수 있겠지만 괜찮네. 다 먹었다. 맛있어. 네. 왜 안 지지나? 형이 좀 마시고 좀 내려놓고 야 치우자 할 때 해야지. 사람이 턱 깨고 이렇게 물 먹고 있는데 뭐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이거 책상 빼려고 하는 게 너가 그러니까 이대남 미친 새끼라니까. 아휴. 진짜 아니 뭐 막 빼고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 아 내가 할게. 꺼져. 밥을 다 먹고 나면 그때 치우는 거야. 식탁이라는 거 사람이 밥 먹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지. 응? 아 조심조심. 어우 잘 먹었다. 이 새끼 지 꼴릴 때마다 방출하네. 망해가니. 맞아요. 정답입니다. 정답이 정말 옳은 말입니다. 예, 지 꼴릴 때마다 방송 키는 거.
저도 성실하고 싶은데요. 잘 안 되네요. 예. 아메리카노가 참 좋긴 하네. 밥 먹고 나서 좀 뭔가 음식물의 그 잔향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쫙 씻어주네. 그래서 밥 먹고 다들 커피들 마시는 거예요, 그죠? 약간 쌉싸하니 씁쓸한 게, 그죠? 아, 좋다. 여러분들이나 좀 아가리 닥치세요. 예? 빙신 같은 소리 작작 하시고요. 아, 이 날씨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낮에들 이렇게 좀 평화롭게 갔으면 하는데 채팅창에 지그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으르렁거리는 거 보면은 참 개새끼들 같아요. 예? 좋은 얘기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예. 자꾸 막 사람 새끼처럼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방송 켜갖고 있으면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어? 어떻게든지 한마디 그냥 일침 가해보려고 하고. 그런 이 여러 인간 군상들을 보면 참 역겹습니다, 여러분들. 예? 모르겠어요. 제가 좀 방송을 항상 킬 때마다 좀 편하게 잘 쉬고 일상 보내고 휴양하다가 온 느낌이라서 그런지 이게 괴리감이 진짜 커요.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막 지랄병들 하는 거 보면은 아, 참 씨발 인간 혐오가 생긴다. 예. 아주 그 염증이 생겨요. 왜 이렇게 서로 막 헐뜯고 싸우고 좀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되는데 하, 서로 지적질을 못해서 안 달라가지고 미친 인간들 같아. 여러분들은 중국 욕할 필요가 없어. 네. 그러니까 너무 싸워 자꾸 서로 닉네임 언급하면서 병신들이. 이거나 드세요. 이거나 드세요. 휴방하고 오면은 항상 이런 데니까. 아, 지겨워. 플스 연결했니? 네. 오케이. 아, 저 연초 끊었습니다. 연초 끊고 그냥 전단만 가끔 피는 정도. 아니요, 오슈 안 할 거예요. 오슈 안 할 거예요. 오슈는 오슈예요. 저녁에 하시죠. 그런 거는. 여기 6000번 빠는 건데 아직 한참 남았어요. 몇 퍼 폈냐?
야, 40%밖에 안 폈네. 6000번을 40%로 6000번에 40%면은 몇 번 빤 거지? 배터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배터리 따로 표시되고 이거는 잔량도 표시돼 있어. 40번. 어. 한 2400번 빨았다. 6000번 빨면 끝. 그대로 버리면 돼. 예, 그래서 낮방을 좀 길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낮방을 길게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실제로 스파이더맨이 된다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겠죠? 밖에도 좀 나가시고 바람도 좀 쐬시고, 예, 사람이랑 대화도 하고 그러고 사세요. 예. 진짜. 존나 꼴 봤는데 나는. 예, 네, 나는 좀 꼴 봤네. 저런 채팅 보면. 예? 진짜 미친 인간들이네. 아, 진짜 이대남이 미친 새끼들. 미치겠다 진짜. 어? 진짜 이대남 미친 새끼들이네 이거. 예?